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이 갈수록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그동안 이 90분 동안, 95분, 정확하게 말하면 95분 동안인데, 자, 95분 동안, 1시간 35분 동안에 그의 행적이 아주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태원으로 돌아오는 시간, 거기 도착했을 때까지가 1시간 35분. 그러니까 차가 막혀서 또 걸어왔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고나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새벽 1시에 이 장관에게 브리핑할 때도 그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걸쳐서 이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하는 자리에 용산경찰서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지시보다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이 행적을 지금 감찰팀이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감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수사로 본인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겁니다.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경찰청장도 정말 의의가 없는 이 처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월악산을 등산하고 내려와서 지인들과 자, 이 캠핑장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토요일 날 이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촛불 집회 또는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또 이태원에서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 할로윈 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청장도 사실상 이때는 비상근무 시간으로서 대기하고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폭탄주 마시고 등산 갔다가 캠핑장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연락체계를 구축해놓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다든지, 그러면 비상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밤 잠 잘 때 비상상황이 생기면 경찰청장은 나는 자고 있었다, 전화가 꺼져 있었다, 이러면 모른다는 말인가? 자, 이래서 지금 서장, 청장 모두가 다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경찰청장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했는데, 가장 지금 의아스러운 게 이 용산경찰서장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본인도 이 처신에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이 불신, 불만이 갈수록 폭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수완박 또는 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대립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정권에서 말하자면은 행안부 안에 그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총경들, 경찰서장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반발했던 그 사람들, 정작 국민들이 이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현장 치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이건 간부 이야기들입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은 뭐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치하하고 격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경찰청의 특별감찰팀은 이태원의 할로윈 참사 당시에 현장 최고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그날 오후 11시 5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참사가 10시 20분에 났으니까 거의 참사가 난 뒤 50분 뒤쯤 되고 있습니다. 11시 15분이죠. 15분이 났으니까. 10시 15분에 참사가 났고 50분 뒤에 11시 5분에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자, 경찰청이 취합한 당시 상황 보고에는 용산서장이 오후 10시 20분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 상황 보고서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걸로 드러나면서 감찰팀이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안팎에서는 자, 이 임재 총경의 행정에 대한 의문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이라기보다도 허위 사실이다. 거의 이미 드러나면서,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가짜로 작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임재 총경은 사고 당일 용산 일대의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에 용산경찰서 인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밤 9시 30분쯤에 처음으로 이태원 일대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바로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이때 9시 30분부터 지금 현장에 나타날 때까지가 도대체 뭘 했는가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자리에는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는 감찰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또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거 정말 용산경찰서장 주변의 인물들이나 본인을 보면 정말 의혹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식당의 이름과 위치도 이날 언론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식당은 참사 현장으로부터 차로 이동할 때는 약 3km쯤 거리에 있어서 보통 때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이랍니다. 10분 걸리는 거리인데, 이날 참사 현장에서 약 80m가 떨어져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은 11시 5분입니다. 약 95분이 걸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35분 동안, 자, 이 파출소에서 도착한 시간과 본인이 식당에서 떠난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95분 동안인데, 자,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95분 동안, 1시간 35분 동안, 이 총경이 뭘 하고 있었는지, 경찰 특수본 수사가 지금 핵심적으로 캐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를 받은 것도, 또 업무, 지휘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사가 있다고 듣고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이동하는 가운데서도 부단하게 뭔가 조치를 지시하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뭔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 통제 또는 조치 내리는 것을 기피, 회피한 것 아닌가까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수본 안팎에서도 이 현장 도착 이후에도 이 총경의 행적이 불분명하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새벽 1시 5분에 이태원을 찾아서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을 때도 이 총경은 주변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밤 잇따라 현장에서 열린 상황 브리핑 때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승범 용산소방서장이 4차례 브리핑을 했는데, 경찰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4시 20분쯤 열린 세 번째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때도 당시 용산서장이 이 총경이 아니라 용산서 형사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서에서는 이 총경이 주로 이태원 파출소에 있었다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3층짜리 파주소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상황을 지켜봤다 하는 겁니다. 자, 현장 브리핑을 맡았던 최승범 용산경찰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경을 현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참사 현장에서 볼수 있었던 이 총경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30일 오전 10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쪼로로로 나타나가지고 뭐 안내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감찰팀이나 특수본은 이 총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공백 기간인 90분은 물론 현장 도착 후에도 그가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용산서의 상황 기록을 보면 이 총경 지휘 기록은 모두 6번이 나옵니다. 자, 30일 오전 0시에 구급차 통행로 확보를 지시했고, 0시 45분에 전직원 비상 소집을 했고, 자,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골목 순찰 강화, 또112 신고 지원 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는 이게 가짜인 만큼, 자, 이 기록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자, 이 지휘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총경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서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윤 청장, 경찰청장도 월악산을 지인들과 산행차 찾았다가 하산 후에 지인들과 함께 펜션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자, 이게 제천 경찰서장을 지낼 때 본인이 그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윤 청장은 소주와 맥주가 적힌 폭탄주를 마셨고, 도토리 묵등으로 식사를 하고, 자, 이 7시경 함께 캠핑장 숙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 숙소에서 당시 5, 6명과 함께 있었는데, 윤 청장이 피곤해서 일찍 캠핑장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총장은 혼자 숙소에 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날 오후 밤 11시경에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참사가 발생한 지 4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도 까맣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자, 이날 오후 10시 56분 또 11시 21분 소방으로부터 두 차례 인력 지원 그리고 차량 통제 요청을 받아왔는데 경찰청 상황 담당관은 오후 11시 32분경에야 윤 청장에게 문자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들어 있던 윤 청장은 문자를 보지 못했고 20분 뒤에 걸려온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0시 14분이 됐어야 상황 담당관과 통화가 이루어져서 처음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5분 뒤에 윤 청장은 김 청장에게 전화해서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바로 복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총체적으로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이 경찰청장. 경찰청장은 이 상황을 모르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청장이 주말에 많은 인원이 모인 다중의 집회 장소가 있다는 걸 알고도 관할 지역을 벗어나서 음주를 하고 이렇게 잠을 들었다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경찰의 총체적인 지휘 난맥상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경찰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